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 풍계파랑 김파랑입니다. 오늘 지역산업연관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산업연관분석을 수행을 함에 있어서 어떤 투입산출교육제를 사용을 했잖아요. 사용을 했는데 무엇이다? 단일 지역에 대해서만 그렇게 분석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전국, 우리나라 어떤 이제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수행을 했을 뿐, 어떤 이제 국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살펴보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지역산업연관분석을 수행을 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 개의 어떤 이제 지역이나 구역으로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다. 구분이 돼서 이렇던 여러 가지 부문이 존재할 때 이제 사용이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어떤 전국 투입 산출표라는 이제 별개로 작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별개로 작성이 됐고요. 어떤 동일한 부문일지라도 어떤 생산된 산출물에 대해서 지역마다 서로 다른 생산 구조를 이제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경제 현실을 살펴보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한 어떤 구역별 어떤 산출물이 얼마만큼 더 의존하는지를 또 살펴볼 수가 있고 어떤 다른 지역이나 구역에 대해서도 최종 수요가 어떤 특정 지역의 산출물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가 그런 것도 이제 살펴볼 수가 있더라. 자, 투입 산출표 같은 경우는 크게 뭐 단일 형태랑 그리고 상호간 형태로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한국은행에서는 무엇이다 어떤 전국을 이제 여러 개의 어떤 지역으로 세분화해가지고 어떤 무엇이다 지역 간 거래 관계를 이제 작성을 하는 그런 투입 산출표를 이제 작성을 해서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급 효과를 살펴보는데 굉장히 용이하더라.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 무엇이다? 생산 유발 효과랑 부가가치 유발 효과, 그리고 노동 유발 효과,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무엇이다? 이제 지역산업 연관 분석 같은 경우는,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이제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무엇이다? 어떤 이제 지역별 투입 산출표가 있습니다. 이제, RIOT라는 이제 객체는 무엇이다? IDA3가 바로 무엇이다? 지역별 어떤 투입 산출표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IDA4 같은 경우는 무엇이다? RLB라는 이제 객체로 이제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이것은 지역별 고용표입니다. 고용표. 그러니까 투입 산출표랑 고용표를 어떤 지역별로 세분화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어떤 지역별 투입 산출표의 경우가 이게 뭐 셀의 이제 레인지가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다 보니까 용량도 크고 이렇게 매트릭스로 읽어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뭐 그런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는 뭐 사실 이게 코딩이 좀 굉장히 복잡해요. 굉장히 좀 약간 노가다성 코딩에 좀 가깝다 보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그러니까 차원을 좀 되게 크게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뭐 코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무엇이다 블로그 포스팅을 이제 같이 보면서 좀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엇이다 각각 매트릭스랑 뭐 이제 약간 뭐 중간재 거래 행렬 뭐 약간 뭐 노동 유발 계수 뭐 이런 것들 다 이게 도출을 하는 과정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 뭐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진행이 된 부분은 우리 보시다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제 어떤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같이 좀 한번 실습을 해 보시면은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무엇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서울, 경기, 인천 뭐 이렇게 뭐 대전, 세종, 충북 뭐 이런 거 많이 나와 있잖아요. 지역별로 어떤 지역 간 어떤 그런 상호 의존성이 어떻게 되는가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매트릭스의 형태로 도출을 해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지역 산업 연관 모형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뭐 약간 이제 원이죠. 원 괄호가 이제 1, 2, 3에 해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1, 2, 3에 해당한 부분이 무엇이다? 바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 노동 유발 효과 이렇게 세 개에 대해서 이제 각각 살펴본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원의 경우 일단 생산 유발 효과가 되겠죠. 생산 유발 효과의 경우가 이제 무엇이다? 어떤 지역 간의 어떤 그런 의존성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는가,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가 이렇게 매트릭스 형태로 도출된 것이고요. 자, 두 번째 가로의 경우는 무엇이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입니다. 부가가치 유발 효과의 경우도 이렇게 지역 간 어느 정도의 어떤 상호간 영향을 미치는가도 살펴볼 수가 있겠고, 자, 노동 유발 효과의 경우도 이렇게 가로 3의 경우가 바로 무엇이다? 이렇게 세 번째 가로의 경우가 노동 유발 효과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역 간의 어떤 상호 중성이 어떻게 되는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엇이다? 어떤 단일 지역뿐만 아니라, 단일 지역의 어떤 전국뿐만 아니라, 이렇게 국지적으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지역별로 해가지고도 이렇게 무엇이다? 어떤 산업 연관 효과를 이렇게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